안녕하세요. 감성책방의 이병찬입니다. 오늘은 소윤 에세이 작은 별이지만 빛나고 있어를 낭독해 드리고자 합니다. 재작년, 그러니까 2021년에 최장기간 에세이 베스트셀러였다고 하더라고요. 그에 맞게 내용도 참 좋았습니다. 이미 제목에서 느껴지듯 모든 이들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빛나고 소중한 존재라는 위로를 건네주죠. 여러분들은 나 스스로가 빛이 나고 누구 못지않게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솔직히 살아가다 보면 그 당연한 걸 종종 잊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나 스스로가 너무 초라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저도 그런 생각들이 종종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데요. 그럴 때마다 항상 나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기억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 나 스스로가 빛나지 않고 있다고 느끼고 계신다면, 이 낭독을 통해 따뜻한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존재만으로 빛나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금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낭독 시작해 보겠습니다. 작은 별이지만 빛나고 있어. 가끔 지치고 힘든 날, 밤하늘을 보면 좋겠어. 세상에 홀로 남아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고 느끼는 외로움이 뒤덮는 그런 날.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이 작지만 나도 이렇게 빛나고 있다고 힘을 주고 있을 거야. 가끔 괴롭고 울고 싶은 날, 밤하늘을 보면 좋겠어. 불안한 미래에 우울하고 어두운 걱정에 마음을 울리고 있는 날, 수많은 작은 별들이 온 힘을 다해 은하수를 만들어 너를 위한 길을 밝히고 있을 거야. 용기가 필요할 때, 힘이 필요할 때, 밤하늘을 보며 이 말을 떠올려줘. 사랑을 가득 품은 너처럼, 꿋꿋하게 견뎌온 너처럼, 작은 별이지만 빛나고 있어. 마주하기.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나를 둘러싼 많은 것들을요. 나는 무엇으로 여기까지 올수 있었을까? 정말 나의 힘으로만 올수 있었을까? 정말 나의 의지대로 온 걸까? 돌이켜보면 지금의 나를 만든 건 내가 아닌 주위의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생각해요. 친절한 사람들을 만나 친절해졌고, 사랑을 준 사람들 덕분에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 되었던 것 같아요. 싫어하는 사람들로 인해 관계를 정리했고, 미움과 괴롭힘을 받고 나서야 사람을 구분할 수 있게 되었어요. 거부도 당하고 예쁨도 받으면서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스쳐갔고 다양한 감정들이 결국 나를 다스린 거예요.
인생이 늘 행복할 순 없었지만 불행도 있었기에 행복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수많은 관계를 만들고 지나친 후에야 지금 내 곁에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인지도 몰라요. 그러니 지금의 나를 마주하고 더 좋아해 주세요. 나와 함께한 많은 이들에게 고맙다고 전해주세요. 우리 모두 고생했으니까, 애썼으니까, 기특하니까. 살다 보면 아주 힘들 때 되뇌는 노래 가사가 있다. 뮤지컬 서편지에 실린 곡에 살다 보면 사라진다는 노랫말이다. 무언가 이루기 위해 노력해도 내가 원하는 것은 저만치 멀어지고 잡히지 않을 때, 애를 쓰고 노력해봐도 인연은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런 순간들이 내 인생을 채워나갈 때도 가끔 한 번씩 기쁘고 즐거운 날도 주어진다는 것을 알았을 때, 삶은 사는 게 아니라 사라지는 거라는 걸 알게 되었다. 살다 보면 피해갈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이 우리를 적게 한다. 그럴 때 내가 할 수 있었던 건 그저 받아들이는 거였다. 빠져나가려 할수록 옆에서 나를 옥죄어왔기에 빠른 포기가 주어진 삶을 되돌아보게 만든 것이다. 부족해도 흘러넘쳐도 그저 살다 보면 사라지는 것처럼 살면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우친 것이다. 부단히 애썼다. 물이라는 걸 알면서, 안 될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매달린 일들도 있었다. 이제는 팽팽했던 삶과의 줄다리기를 그만두고 느슨하게 살아보려고 한다. 여러 개의 나쁜 일 뒤에 한 개의 기쁜 일이 나를 살게 하니까. 살다 보면 더 작은 기쁨이 때로 나를 온전히 위로하니까. 우리 모두 별이에요. 혹시 사는 게 너무 힘이 들어 하늘을 올려다본 적이 있나요? 왜 하늘은 왜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까 하고 원망한 적이 있나요? 아마 밤하늘을 바라보며 힘들고 지친 마음을 스스로 달랬겠죠. 밤하늘 속 달은 저렇게 예쁘게 빛나는데 나는 빛바랜 사진처럼 잊히고 있는 건 아닐까 슬펐을 겁니다. 언젠가 마를린 먼로의 인생 조언 중 별과 관련된 글을 봤어요. 우리 모두는 별이고 반짝일 권리가 있다. 그 한마디에 심장이 뛰었습니다. 왜 그렇게 눈치 보며 살았던 걸까? 왜 나를 위해 살지 않았을까? 자신을 아껴주고 좋아하는 일을 하고 살면 반짝이는 인생이 될 텐데 왜 그러지 못했을까? 스스로 안타깝더라고요. 멀리서 보면 다 같은 별도 우주로 날아가 가까이서 보면 모두 다른 모습으로 우주를 배회하고 있을 거예요.
다른 행성들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기도 하고 부딪혀 깨지기도 하면서 오로지 자신의 모습으로 빛나고 있겠죠. 하늘나라의 모든 사람이 다 다른 것처럼요.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는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존재라는 걸 잊지 말았으면 해요. 그런데도 용기가 안 생긴다면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별은 산산이 부서져 죽어도 또 다른 잔해들과 뭉쳐 행성이 된다는 사실. 실패하거나 무너져도 다시 빛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 별이에요. 깨지고 무너져도 또다시 빛을 낼 수 있는 모두가 다 다른 빛을 낼 수 있는 별. 그러니 힘내요. 빛나요. 찬란하게. 타인의 말에 상처받지 말 것. 사람이라는 게 참 다르다는 걸 느껴요. 회사에서 상사의 부당함에 누구는 눈물을 흘리고 누구는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리니까. 나는 상처를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리는 사람이 되진 못한다. 오히려 상처받고 꽁에 있는 편에 가깝다. 언젠가 동기에게 질문한 적이 있다. 너는 저 인간 말이 상처가 안 되니? 어떻게 그렇게 쉽게 잊어? 나의 질문에 동기는 이렇게 답했다. 내가 저 인간보다 못한 게 뭐가 있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불쌍하다고 생각하면 돼. 나이를 먹을수록 자기애가 강한 사람이 상처를 받아도 회복이 빠른 사람이라는 걸 느낀다. 나처럼 상처를 끌어안고 골마 터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쁜 일을 대수롭지 않은 듯 털어버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데 집중하는 멋진 사람도 있다. 동기의 단단함을 보고 이제 나도 조금은 멋진 사람이 되려고 노력한다. 누군가 부당한 일을 저지르거나 정해진 기준 안에서 나를 낮게 평가하고 지적할 때마다 나를 지켜내는 방법으로 누가 나를 뭐라고 하든 칭찬하든 험담하든 휘둘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자기애를 키워내고 있다. 어느 책에서 본 적이 있다. 나는 사랑으로 사람이 된 사람의 사랑의 존재라고. 그러니 굳이 타인의 말에 상처받을 필요 없다. 자신을 사랑할 줄 알고 타인의 말에 휘둘릴 이유도 없다. 나보다 소중한 사람도 나만큼 괜찮은 사람도 없다. 걱정하지 마라. 이미 나는 충분히 단단하다. 괜찮은 사람이다. 게을러져 보는 것도. 집에서 뒹굴다 보면 나 이렇게 게을러도 되나 싶을 때가 있다. 해야 할 일은 마감이 다 되어서야 시작한다. 10분 뒤에 일어나야지 하면 어느새 단잠에 빠져 급하게 외출 준비를 하는 일이 부지기수다. 그렇다고 스스로를 원망하고 실망하지는 않는다. 오늘 작가가 말했다. 자신을 게으르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자기만의 기준이 높고 스스로를 아끼는 사람이라고. 마음에 드는 문장이 아닐 수 없다. 작가의 말이 맞다. 나는 최고의 결말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뿐이다. 팍팍하게 살기는 싫다. 완벽하기보다 가끔은 인간미 넘치는 내가 좋으니까. 어떤 누구도 타인의 삶을 판단할 수는 없다. 각자의 삶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니 게으름의 기준도 모두 다르다. 게을러 보이는 누군가가 사실은 머릿속으로 황금나무를 심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니 어떤 모습을 하고 있던 자신의 삶을 존중해주면 좋겠다. 더디고 게으르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게으름 속에서 자신을 가치 있고 빛나게 만들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가끔은 게을러져 보는 것도 괜찮다. 게으른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괜찮다. 건네주었으면 좋겠다. 평범하게 사는 것이 가장 힘들다는 것을 최근 들어 더욱 느끼게 되었다. 번듯한 직장과 행복한 가정을 바라기보다 스스로 부족하지 않은 모습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던 거다. 열심히 살고 악착같이 붙잡아도 마음처럼 되지 않는 평범함이었다. 거창한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도 아니었고 막대한 부를 얻기 위해서도 아니었다. 소박하지만 따뜻하게 내 몸을 뉠 수 있는 작은 집 하나. 먹고 싶은 것을 먹으며 소소하게 기뻐할 수 있는 여유로움 같은 게 필요했을 뿐이다. 그런데 이제는 평범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지치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당신보다 어려운 사람이 훨씬 더 많이 존재하고 배고픈 사람이 무수히 많다고. 하지만 누구나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이 가장 힘들고 지치는 법이다. 다른 이의 상황이 되어보기 전까지 타인의 삶의 무게를 평가하거나 낮춰보는 건 위험한 일이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다. 조금 더 아끼고 조금 더 최선을 다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나아지는 게 없는 걸까? 왜 이렇게 좋아지는 게 안 보이는 걸까? 달라지지 않는 삶 속에서 주머니는 여전히 가볍고 부모님을 마주하는 마음은 늘 무겁다. 정말 제대로 살고 있는 걸까? 최선은 오히려 나에게 독이 되는 건 아닐까? 더 이상 버텨내기 힘든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 숨이 턱 밑까지 차올라 가슴을 조여올 순간도 분명 올 거다. 그러니 잠시 숨을 고를 시간이 필요하다. 제자리에서 버티고 있는 것 또한 박수 받을 만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위로가 필요하다. 누군가 이야기해 줬으면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빛나는 순간이라고. 버티고 있는 이 시간이
가장 멋진 순간이라고. 잠시 쉬어가도 괜찮다고. 그만하면 잘하고 있다고. 누군가 그렇게 내게 위로를 건네주었으면 좋겠다. 네, 소윤 에세이 작은 별이지만 빛나고 있어 일부분을 낭독해 드렸습니다. 마음이 힘들 때 밤하늘의 물끄러미 바라보신 적 있으신가요? 도시에서는 힘들지만 조금 한적한 곳으로 가면 빛나는 별들이 가득한 이쁜 밤하늘을 볼 수가 있죠. 그러한 하늘의 물끄러미 바라보면 뭔가 힐링이 되지 않으신가요? 저는 밤하늘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주라는 광활한 세상 속에서 내가 고민하고 있는 이 힘든 일들은 정말 별일이 아닐 것인데 너무 힘들어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위로를 받았는데요. 이 책을 통해서 한 가지 위로를 더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내 눈에 똑같이 보이는 저 별들도 다 가까이서 보면 크기와 모양이 다 다르지만 결국 빛이 난다는 것. 저 별이 부서지더라도 또 다른 별이 되어 빛을 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힘들 때 밤하늘을 보며 나에게 힘든 일은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고 내가 잠시 무너진다고 해도 다시 일어나 빛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위로를 받고자 해요. 여러분들의 삶도 밤하늘을 바라보며 위로를 받아 어제보다 더 따뜻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감성책방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또 다른 좋은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